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GE300 이제 사운드를 들어본 결과 약간 FX들이 굉장히 예쁘게 섞여 있고 좀 몽환적이고 우주적인 사운드를 내는 그런 프리셋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은총 씨가 이제 영감을 얻은 게 아, 우주로 보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 드럼틀을 짜 놓고 오늘 이제 쌓아 볼 건데 한 몇 트랙 정도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시죠. 기분대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좀 그때 우주적이었던 클린턴을 좀 찾아볼까요? 네, 아까 그 후반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한 우리가 TW 뭐가 있지 있었죠? 네, 뭐 한 14마 이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TW 뭐가 있었어요? 어. TW. 지금 템포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 잡아 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팝적인 톤이긴 하죠. 좋네요. 네.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네. 막 칠 거니까요. 극단적인 브릿지 쪽 플레이로 아주 까랑까랑한 사운드가 만들어졌네요. 저건 이따가 하이드를 살짝 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뒤로 가보죠. 네. 아까 있었는데 그죠? 저희가 듣고 이거 우주네요 했던 게 있었는데 좀 전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좋네요. 이쪽도 난리 났네요. 잠깐만요. 이거 좋네요. 네, 이걸로 그냥 가볼게요. 중간중간에 쌓기 좋겠다. 우주로 갑니다. 네,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막 갈 거, 막 가는 거죠, 그냥. 몰라요.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네요. 야, 진짜 핫서머네. 네, 좋습니다. 이번엔 봄인가? 스프링 스토리? 스프링? 요거 좀 이거 나쁘진 않는데 비슷하니까 좀 다른 거 찾아볼게요. 네. 요거 그래요. 우주로 갑시다. 네, 이거 중간 중간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도 템포 한번. 좋습니다. 가볼게요.
이런 식이죠. 네, 1번과 3번은 약간 패닝이 좌우로 살짝 네. 갈라져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제가 밑으로 하나씩 톤체크를 하면서 내려드릴 테니까 땡긴다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네. 말씀하세요. 이런 것 중에 하나일까? 어차피 우주인데? 맞아 맞아 어. 아까 이거였어 밀키웨이였어 아. 좋습니다 밀키웨이 네. 갑니다 몰라요 나도 어떻게 될지 이건 정말 가보는 거죠? 네 유튜브 몰라요, 같은 나는. 세계관으로 가고 있어요. 나도 이거 몰라. 한 이쯤 해놓으면 베이스가 좀 있으면 훨씬 맞아요. 더 네, 지금 듣기가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앰비언트만 쌓고 있어갖고 베이스가 들어가야지 좀 뭔가 좀 어떤 느낌인지 와닿을 것 같은. 아 죽어가네요, 은총 씨. 네. 뭐 이쯤 했으니까 그만 쌓고 드라이브 하나 깔고 솔로 하나 깔고 이제 베이스 깔아보겠습니다. 네. 이건 어때? 네, 이걸로 어. 할게요. 몰라요. 리드 뭐 이런 게 있네요. 좀 더 원래 해볼까요? 골드 리드. 네. 골드 리드입니다. 아 멋있다. 어우 거의 뭐 원테이크로 지금 뭐 총티브 네. 바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이거 좋네. 크런치로. 여러분 뭐 사실 이거 지금 베이스 그런 거 아닌데. 아닌데. 그냥 크런치에 걸렸는데 좋아서. 크런치 멋있어 지금.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아. 오, 그럴싸해. 아무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진짜. 맞아요. 의식의 흐름이네요. 멋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80만원짜리 소리가 좋아도 되나? 네, 막 톤 막 그냥 여기 있는 거 우리 막 프리셋 멀리 가지도 않았어. 거의 프리셋 앞에 있는 초기 40개 안에서 그냥 막 골라서 안 준 건데도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그런 약간 좀 이게 100만원 중반대 있는 악기들이 사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잘 만든 FX성 프리셋이 많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 심심할 틈이 없는 건데 아 진짜 좋네요. 은총씨가 지금 연주도 워낙 잘해주셨고 한번 그러면 밸런스 은총씨가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한번 쭉 들어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뭐 잘 모르죠. 지금 못해야 되는지. 네. 멋집니다. 아니 뭐 밸런스를 사실 잡을 필요도 없는 게 뭐 사운드 자체가 이미 귀가 즐겁네요. 엄청. 그러니까 그 사실 멀티팩터들 우리가 쓰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고가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뭐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공간계거든요. 사실 그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앰프 개인 사운드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멀티가 아직 따라오려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멀티는 좀 사운드 좀 얇은 것 같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멀티는 그거를 진짜 그쵸?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편차가 굉장히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쉽냐라고 늘 말하냐면 공간계가 좀 아쉽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그러면 진짜 뭐 하이 퀄리티 공간계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기타 리뷰로만 봤지 이제 지금 제가 뭐 심지어 이 프리셋에서만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그러니까요. 오 이거는 저는 80만원이면 깡패네요. 네, 톤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프리셋에서 그냥 이렇게 쭉 발라서 쳤는데 이 정도 퀄리티의 곡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은총씨가 잘 골라서 잘 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써먹을 만한 다채로운 톤들이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큰 강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곡 제목은 이게 이제 A코드와 F코드와 G코드로만 이루어진 아프지. 오늘 좀 많이 아프지. 아, 우리 오늘 사실 지금 밤 12시 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사실 어제 촬영했죠. 네. 근데 이제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루가 넘어갔는데 네, 지금 2일 지금, 동안 촬영 중이에요, 이기요. 네. 지금 이제 인우 형과 제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저는 지금 피로에 쩔어 있고 네, 은정 씨 지금 비염에 쩔어 있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비염이 터져가지고 오늘 촬영한 내내 되게 좀 고생하고 있는데 네. 여튼 뭐 그런 저희의 마음을 담아낸 아프지. 네, 아프지. 여튼 여러분도 오늘 좀 리뷰 중간에 뭐좀 저의 코 먹는 소리라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은 거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여튼 뭐 그렇네요. 재밌네요. 아프지. 네, 오늘 네. 이렇게 무어 GE300으로 아프지 같이 네. 만들어 봤고요. 은총 씨의 멋진 시연과 GE300에 준비되어 있는 아주 양질의 프리셋들로 재미있는 합주, 재미있는 트랙 쌓기 네. 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또그 트랙 쌓기 안 했던 멀티팩터가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트랙 쌓기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여드릴 수 제가 있도록 나중에 렉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 멀티 팩터들 모아놓고 그날 하루 그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멀티 팩터 트랙 쌓기 대회를 좀 약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제일 무술대회 약간 같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처럼 천하제일 멀티대회 뭐 좋네. 연말이든 연초 간에 이 멀티 재밌겠다. 팩터들 모아가지고 과연 어느 기어가 가장 싸웠을 때 좋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어가 뭐 드라이브는 더 뛰어나고 뭐 공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것도 좀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프리셋 싸움. 프리셋 싸움. 뭐 이런 만지지 식으로 않고, 네. 만지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프리셋만 프리셋만 가지고, 네. 골라가지고 요런 거를 또 사장님과 재밌겠다. 이야기해서 좀 네.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80만 원대 요거 깡패는 맞네요. 네, 네. 요거 하나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